요군입니다. 2020년 3월 16일, 자, 월요일인데요. 여전히 국내 증시는 좀 어둡습니다. 지수가 3%대 또 하락을 했습니다. 자, 코스피 코스닥 3.19, 3.72. 자, 미국 시장은 10% 하락했다 또10% 가까이 또 뛰어오르면서 사실상 뭐 역대급 하락에 이어서 역대급 상승을 기록을 했는데요. 그로 인한 여파로 인해서 뭐 북미, 남미, 그 다음에 유럽 쪽은 증시가 상승을 하는데 반등을 하는데 아시아 쪽은 또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. 자, 뭐 공매도 뭐 금지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, 자,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 실컷 한번 매도 쳐보겠다 뭐 그런 공매도 세력들의 그렇죠. 융단 폭격입니까? 지수가 너무 많이 빠지네, 그렇죠? 자, 이제 뭐 지역별로 막그 저기 그 이렇게 집단 발병이 하고 일어나는 가운데, 이태리에서는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, 이제 유럽 쪽으로 이태리에서 유럽 쪽으로 많이 퍼질 것 같고요. 미국도 아마 그 팬데믹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대유행을 준비하는 것 같고, 미국 같은 나라는 워낙 그 넓고, 그렇죠. 지역이. 그다음에 다민족 국가고, 그 나라는 원래 좀 이렇게 자유스러운 나라기 때문에, 오히려 이러한 그 것들이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이 들불처럼 번져나갈 가능성이 높은데, 그 호주 봤지 않습니까? 호주 아직도 불안 꺼지고 있죠. 산불이요. 참 그렇게 호주 산불처럼 이 사태가 미국의 북미 남미 쪽으로 해가지고 또뭐확 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네요. 그렇죠? 자, 어떻게 될지 한번 두고 볼 일이긴 합니다만, 자, 그래서 그런지 오늘 뭐 관련주들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상승을 해 있고, 나머지 뭐 여타 종목들은 영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. 자, 네. 줄기세포 쪽에서는 파미셀이 8.48%, 파미셀을 좀 눈여겨봐야 될것 같은 차트였는데, 파미셀이 9,350원. 상당히 많이 뛰어 올라 있고 있는데, 주봉상 지금 그 생명선 올라타는 모습이 좋으네요. 그렇죠. 월봉도 뭐, 나쁘지 않아 보이고, 굉장히 저렴해 보이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만, 자,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뭐, 관련주, 뭐, 시젠을 위시해서 관련주들이겠죠. 시젠이 17.53% 상승. 자, 예. 시젠 여전히 차트가 월봉이 좋고요. 자기 그 최고가 라인에 와 있습니다. 넘어갈 가능성이 다분해 보이고, 어느덧 시총이 1조 5천억, 1조 6천억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. 그다음에 젠액신이 6.20%, 젠액신 6.20, 48,800원 정도 돼 있네요. HTS, MTS 할것 없이 지금 뭐 딜레이가 계속되는데 뭐 어떻게 됐나? 이거 왜 이렇게 오늘 느리죠? 무슨 일이 있는가 봅니다. 뭐 딜레이가 상당히 되고 있는데 알 수가 없네요. 바이오니아가 또그 원래 뭐 진단시약 쪽 하면은 바이오니아가 잔뼈가 굵은 업체인데, 뭐 다른 그 종목들은 시젠이니 뭐 랩지노믹스니 이런 애들은 한번 시세가 있었는데, 바이오니아는 뭐 그렇게 여타 종목에 비해 큰 시세가 없었는데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. 어디서 무슨 뭐 외국에서 수주 물량 들어오나요? 네, 그럴 것 같기도 한데요. 미국에서는 약간 견제하는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. 한국산 뭐 진단시약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조금 깎아 내리는 듯한 표정인데, 발등에 불 떨어진 건 자기들인데, 지금 한국의 진단시약 업체들을 까봐야 지들한테 좋을 게 하나 없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. 배가 아픈가요? 자, 그다음에 수젠텍이라는 회사도 뭐 관련된 회사인가 봅니다. 역시 큰 상한가 잔량을 쌓으면서 상한가 들어가서 13,950원.
예, 얘는 뭐 저는 잘 모르는 종목이네요. 오늘 보니까는 예, 바이오니아하고 같이 상한가를 가 있는 걸볼수 있었습니다. 네, 예, 이거 지금 뭐 시스템이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. 뭐. 예, 그래서 요 차트를 좀 한번 봐야 되는데 차트 잘안 뜹니다. 네,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. 오늘. 예, 다른 분들도 그러시나요? 뭐 2000년대 뭐 주문 코스닥 1시간 2시간 딜레이 되는 것처럼 딜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러나요? 요즘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. 예, 제 핸드폰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자, 아무튼 네, 그렇습니다. 오늘 뭐 예, 지수가 이렇게 빠진다 그러면 뭐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? 그렇죠. 이 현재 사태에 대한 이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감이 아직도 시장을 어느 정도 지배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. 자,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가 이제 만원 다돼 가네. 9,600원 3.5 뛰었고. 자, 녹십자가 생명선을 띄고 있었는데 예, 11만 8천원. 차트 제가 뭐몇번 찍어 드렸었죠. 녹십자 월봉상 예, 두 번째 생명선을 찍고 있는 예, 아닌가요? 잘못 봤나 이제? 아, 잘못 아닌데. 예, 여기서는 안 나오는데요. 생명선 2를 월봉상 예, HTS라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MTS 상에서는 예, 잘 표시가 안 되는데요. 예, 녹십자 지금 저점을 두번 그렸는데 예, 그 라인을 지금 예, 아래에서 받치고 있는 라인이 있습니다. 그렇죠? 생명선 2 라인입니다. 200선이죠. 자, 그래서 녹십자도 오늘 7.27% 뛰었습니다. 뭐 아무래도 뭐 젠액신도 아까 보니까 젠엔텍인가요? 해외 그 유수의 바이오 업체들과 손을 잡고 젠액신이요. 그 백신 개발을 들어가겠다. 뭐 이런 그 공시가 뜬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이렇게 뜨는 것 같습니다. 아무튼 뭐 기존에 자기네들 전공 분야는 아니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의외로 이 유전자 그 관련 기업들은 업력이 좀 되는 이런 젠액신 같은 업체들은 예, 뭐 지금 한시가 급한데 어떤 노하우라든가 가지고 있는 축적된 데이터 그렇죠?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하여튼 최대한 빠르게 뭐 백신을 개발하든 치료제를 개발하든 예, 여기저기서 아마 이런 쪼인 소식들이 계속 들려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. 녹십자도 아마 비슷한 그 맥락 아닐까요? 뭐 백신을 개발한다 그러면 어디서 뭐 이거를 그 빠른 기간에 그 대량으로 생산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들 뭐 대표적으로 녹십자가 아닌가 싶으네요. 그래서 오늘은 보시다시피 여전히 이 바이러스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나머지는 뭐 거의 뭐 예,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. 예, 뭐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. 예, 이 사태가 어떻게 장기화로 가는 움직임도 포착이 되는데 참 큰일입니다. 그렇죠. 여러모로 내수 경기도 굉장히 부진한데 예, 어떻게 될지 한번 잘 해결이 되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, 월요일인데 예, 이 정도로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여러분은 어떻게 그 계좌를 잘 보호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. 힘내시고요. 자, 이번 한 주간도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속 지켜보겠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비호건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